이주입니다. 네, 우리 오늘은요, 보다 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출판 보겠습니다. 세 가지 예문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예문입니다. You will see, you will see. 두 번째, look at me. 세 번째, can you watch my back? 셋 다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. 잘 쓰는 표현을 가지고 예문 들면 정말 좋겠죠? 첫 번째, 우리 해석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You will see 하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.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한다면 두고 봐 이런 게 돼요.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봐. 내 말이 맞나 아닌가? 한번 두고 봐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보다. 두고 봐. 두 번째, look at me. 날 좀 봐. 옆에 같이 가던 남자친구가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. 야, 나 봐.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자기야, 날 좀 봐요. 이렇게 look at me. 날 봐라. look. 세 번째, can you watch my back? 가방을 잠시 맡겨두고 화장실 갈 때, 어디 갔다 올 때 있죠? 자리를 비울 때, 그럴 때 can you watch my back? 하시면 돼요. watch, 보다. 그래서 내 가방 좀 봐줄래요? 그래서 보다. 세 가지 다 보다 동사죠?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. 뭐냐면 보다인데 얘네들을 막 뒤죽박죽 쓸 수 있느냐? 절대 안 됩니다. 왜냐? 각각 쓸 수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보도록 할게요. see라는 거는요, 눈이 짝짝이네요. 그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잖아요, 우리한테.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을 딱 떴을 때 의식하지 않아도, 의지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것. 즉,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의지와는 무관하게 볼 때, 이때 바로 우리는 C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. 안 보여,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can't see anything. 안 보여. I can't see anything.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look 같은 경우는 날 봐. 주목해서 봐 이거잖아요. 그래서 주목해서 보다. 즉, 의식해서 부동,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대상을 바라볼 때, 움직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바라볼 때 look at me 이렇게 되는 거죠. 세 번째는요, can you watch my back? watch는 의식은 하되 유동, 움직임이 있는 것들, 예를 들면 경기라든가 뭔가를 관람한다거나 혹은 보초 설 때 있죠. 보초병을 우리가 watcher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즉, 둘러보는 사람이죠. 이렇게. 그래서 watch를 쓰게 되면은 움직이는 대상들을 의식해서 바라볼 때 쓰는 겁니다. 세 개 구분 가세요. 자, 우리 거꾸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죽어봐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야. 너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. You will 보게 될 것이다. You'll see. 이렇게 하면 두고 봐. 두 번째, 날 봐. 명령력이죠. 명령력일 때는 동사로 시작합니다. 봐라. 날 주목해서 봐. 뭐 쓴다고요? 동사 look. At me. Look at me. 자, 세 번째, 내 가방 좀 봐줄래요? 부탁이죠. 부탁할 때는 can you. 그래서 can you 봐줄래요? Watch. 뭐를? 내 가방. 그래서 can you watch my bag? 하시면 됩니다. 우리 오늘은요, 보다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see, look, watch 세 가지 기억나시죠? see는 어떨 때? 눈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볼 때에. 두 번째, look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것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볼 때. see는 의지가 없다 그랬어요. 세 번째, watch는 뭐예요? 움직이는 유동의 것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볼 때. watch TV, watch the flip, watch the football game, 뭐, watch the baseball game 이런 거예요. 그리고 뭐, watcher 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? 그런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Bye!